진짜 서프라이즈 나왔을 텐데 이름 길버트 아저씨 장난감이에요. 이제 납으로 만든 주조 세트. 납! 납! 세상에 납! 납을 녹여요. 납 가지고서 이제 뭐 군인 모형을 만드는 그런 장난감인데 일단 납을 녹입니다. 납 때문에 아니라 납을 녹여서 그걸 만들어요. 납 증기 대체 어떡할 거야 진짜. 그러니까 와. 이 명랑한 꼬마의 얼굴을 봐요. 이렇게 납을 녹이고 있어요. 무슨 달고나 만들듯이. 세상에. 야. 화학 실험 세트인데 이 병들 보면 상당히 좀 지금 관점에 보면 좀 위험해 보이긴 하거든요. 병들 색깔 자체가 디자인하고 약간 노르스름해가지고 색깔만 봐도 위험해 보여요 그냥. 그렇죠. 실제 위험하기도 했어요. 얘도 근데 길버트예요? 길버트예요. 뭐 하는 사람이 대체? 장대 높이뛰기인가? 금메달리스트긴 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긴 했어. 근데 장대 높이뛰기랑 저기 라듐이랑 무슨 관계야? 아, 이제 거기서 라듐 나오고 라듐에 더한 놈이 나올 거고. 근데 이분이 이제 운동선 은퇴할 돈 좀 벌어야겠다 해서 뭐 이런 거 하다 이제 장난감 세트, 장난감 만드는 그런 걸 사업을 하셨다 하더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길버트 아저씨 화학 실험 세트 보면 질산 암모늄이 포함돼 있어요, 여기. 질산 암모늄이요? 네. 뭔가 약간 조합이 애매한데요? 질산 암모늄 뭐냐면 TNT 재료예요. 폭약 재료. 폭약 재료. 그 비료 막 모아 잡으면 다 터진다 하잖아요. 왜냐면 비료에 맞아. 질소가 있어 들었거든요. 맞아. 그렇죠. 그거예요. 그리고 더한 놈이 폭탄 제조에 사용되는. 그리고 여기에 뭐 탄인산과 페로시안화 나트륨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건 섞으면 뭐가 된다? 청산가스가 된다. 청산가스 해야 되게 청산. 청산가스 청. 1차 세대는 참호전에서 썼던 그런 가스들이 된다. 독가스잖아요. 독가스가 된다. 그거를 애들이 이렇게 쪼매쪼매하게 만들어지는 거네요. 그 당시 어린애들 모르잖아요. 집에 있는 병난로 넣으면 어떡해요. 야, 그거 화학화재죠? 터질 수도 있고 안, 만들어서 안 되는 징계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이제 군함에서는 B급 화재라고 하거든요. 화학적 화재. 물 뿌린다고 안 꺼져요 그런 거. 야, 개무섭다 진짜. 근데 이게 전문가의 손에 있더라도 규정, 안전 뭐 규칙. 네. 그리고 또 실험할 때 뭐 실험가운 입고서 또 보안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 이름도 되게 낭만 있게 길버트 아저씨의 화학 실험 세트. 범인은 언제나 주변에 있지. 맞아, 끝판왕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쵸. 이제는 우리가 또 원자력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원자력 관련해서 이 아저씨가 손을 댔나요 또? 아 됐죠. 길버트 아저씨의 U238 원자력 에너지 실험. 우라늄이잖아 미친놈들아. 아 진짜 우라늄 썼어요. 약간 오! 없어요. 약간 그러니까 무지했던 거 전밀히 얘기하면 이거를 사는 부모나 파는 회사나 지금 기준 뭐 미친 거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이거에 대한 경각심이 없었다는 거죠. 라듐은 애기 장난이었네요. 그쵸. 우라늄은 우라늄. 근데 심지어 이게 제목이 원자력 에너지 실험실. 그러니까 이게 분열 반응을 직접 일으킨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왜 했냐? 이 당시 때가 1950년대거든요 만들어진 게. 그때 한참 막 원자력 만능주의, 그때 막 우리 잠수함 막 하면서 막 태도한 그런 시기니까 원자력과 뭔가 다 될 것 같은 미래 기술 이런 뭐 새로운 신박한 기술 아이들이 배우면 혹은 스스로 알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취지는 좋지만 문제는 우라늄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용이잖아요. 물론 참고로 우라늄 238 자체가 뭐 심각하게 뭐 방사선을 많이 냄죠. 왜냐면 방광기 길잖아요. 방광기 길다는 건 그렇죠. 그만큼 그 안정화됐다는 상대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조금 해요. 이거 먹을 수 있어 애들이. 아, 오, 오. 그래서 오. 실제로 얘네들이 나중에 판매 금지였는데 핵물질 그게 아니라 크기가 작아서 애들이 먹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판매 금지됐다 하더라고요. 아니 이유마저도 뭔가 되게 낭만이네요. 낭만이죠. 뭔가 되게 핵심적인 문제를 싹 비껴가지고 다른 거를 딱 꼬투리 잡아가지고 민 거잖아요. 아, 근데 이 장난감 진짜 지금 시대에 나왔으면 IAEA가 바로 그냥 군대 끌고 왔겠는데요? 아 불가능하죠. 저런 이제 길버트 아저씨가 또 이제 낭만에 또 선두주자셨다. 이름부터가 낭만이죠. 길버트. 이름부터 약간 낭만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낭만 합격. 그쵸. 되게 막 옆집에서 이렇게 호수가 보이는데 목조주택 짓고 낚시하다가 다 건져올렸는데 우라늄이 이렇게 달려있는 거죠. 그런 시절에 집에 와서 퇴근하고 보니까 애들이 이제 질산 암모늄을 만들어 가지고 놀다가 이제 뭐 지치면 재미없으니 우라늄 가지고 놀고 충분히 이제 그런 게 가능 하던 시절이었다. 와, 낭만이 뭔가 치사량인데요? 낭만 치사량이세? 아, 근데 얘는 이제 예술인 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금지됐던 이유가 장난감이 우라늄 뭐 그게 아니라 작아서 애들이 먹을 거. 작았어. 그 레고도 그런 거죠. 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라늄 레고 생각하면 돼요. 미치겠네 정말. 어, 너무 어질어질하다 진짜. 그런 시절이 있었다. 자, 그런 시절에는 당연히 어찌 보면 군용 혹은 뭐 특수한 목적을 가진 관점에서도 또 낭만이 엄청났겠죠. 사실은 장난감이라는 건 다 응용이고 맨 처음 딱 뭔가 신기술 발달했을 때 야 이거 이걸로 때려 많이 아프겠는데 그 생각부터 하거든요. 태동 자체가 핵폭탄이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나왔던 건 저번에 우리 다뤘던 잠수함. 아 핵잠수함. 핵잠수함. 그렇죠. 이게 걔는 50년대예요. 근데 핵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원자로를 작게 넣어가지고 잠수함 안에 넣어볼까? 이거잖아요. 그럼 사실은 폭탄에서 그걸 좀 더 제어 기술을 발달시켜서 응용해서 응용한 거거든요. 그렇죠. 폭탄을 좀 더 신박하게, 좀 더 맛깔나게 써볼 생각은 안 해봤을까? 아, 당연히 해봤죠.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할 게 뭐냐면 공대공 핵미사일.
공대공 핵미사일이요? 살짝 뇌정지가 왔는데 그러니까 하늘에다가 핵을 터뜨린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미국이 만든 무기인데 소련이 대규모 이렇게 뭐 폭격기 막 전투기 막 호위하면서 미국을 치러 온다 쳐요. 아 항공 전단 이렇게. 항공 전단 전개 전단. 아 그 하나하나 맞추기 귀찮으니까. 그렇죠. 그냥 그러면 거기다가 핵폭탄을 터뜨리면 꽝 하면 이제 깔끔하게. 어떻게 날리지? 그러면 전투기가 쏘는 걸로 하자. 아 전투기 두 발로? 아 전투기 두 발로 유도? 유도 안 됨. 적당히 거리 재가지고 날려. 이야 전투기는 기동력이 생명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 장갑 같은 거는 최소한에 맞긴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조종사 보호를 위해 가지고 그 주변에만 좀 장갑판이 있지 기본적으로 거의 뭐 다 양철판이라고 봐야죠. 근데 이거는 효율 하나는 인정해야 되겠다. 와 문제 뭐냐면 뭐 미국에서 이제 조종사가 이거를 쏘고서 탈출하다가 죽을 뻔했다. 아 너무 넓으니까 너무 넓으니까 그냥 감으로 쏘고 빠지는 거예요. 아 그냥, 그냥 단순히 지연신관이니까 지연신관이니까 세상에 마상이나 약간 비격 진천례 같은 거죠. 아 야 그 뭔가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만드는 놈, 쓰기로 한 놈, 실험하기로 결정한 놈, 실험하는 과학자, 그리고 쏘는 놈까지 그 누구 하나 낭만이 빠지는 인간이 없나? 아 그렇죠. 야 죽겠어? 이러고 쏜 거잖아요. 땅 쏘고 와 막 비행기 떨어질 것 같은데 딱 뒤돌아보니까 야 멋진데? 이러면서 이제 만족하고 돌아갔다는 거 아니야? 그 정도까지 아니 그거 할 시간은 없었어요. 어, 야, 야. 진짜 뭔가 군사적으로는 오 그럴듯하다 싶었던 게 이 시기에 전쟁 났으면 진짜 했을 것 같아. 맞아. 이 당시 때는 미친 시절이어가지고. 그때 또 뭐가 또 있냐면 ICBM이 아직 태동하기 전이에요. 그때는 이미 그냥 히로시마 나가사키 폭격했던 것처럼 비행기를 가서 떨구는 정도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이제 뭐가 화두였냐면 야 모스크바에 어떻게 핵을 떨구지? 아 그렇죠. 혹은 지구 반대편이니까. 그렇죠. 혹은 뉴욕에 맨하튼에 어떻게 핵을 떨구지? 거기까지 어떻게 날아가지? 저희 뭐 토크쇼에서 나왔던 용육령 원자로 기억하시나요? 기억납니다. 용육령 원자로가 원래 처음에 왜 만들어졌냐면 미국에서 영원히 떠있는 폭격기를 만들고 있어요. 영원히 떠있는 폭격기요? 그렇죠. 아 핵잠수함처럼 그냥 왜냐 영원히 떠있어서 저 얘네 계속 정찰하다가 혹은 이제 뭐 폭격해야 된다면 계속 폭격하고 뭐 무장을 더 싣거나 아니면 이제 뭐 승조원들이 내려서 교대하 그런 게 아닌 이상 많이 영원히 이제 작전 시간이 엄청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채공 시간이 거의 무한대인 그렇죠. 셈이죠. 그럼 거기다 원자로를 넣는다는 거잖아요. 원자로를 넣고 거기에 이제 폭탄을 탑재를 해가지고 쐈다 쳐요. 폭탄을 다 쐈어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해요? 돌아와야죠. 하지만 그 폭탄 떨기 전까지 무한정 체류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게 원자로를 탑재했을 때 원자로가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의 대명사잖아요. 출력이 좋잖아요. 속도가 얼마나? 실제로는 만들진 않았어요. 실제로 비행기를 타서 날진 않았어요. 아 실증기를 안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왜냐? 그때 ICBM이 만들어졌거든요.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러니까 믿음직하고 효율적이고 값싸고. 사실 이거 저 말이 좋아서 비행기지 격추당해서 떨어진 순간 거기에 폭격이거든요. 그렇죠. 참고 그 용융 원자로가 떨어진다 해서 뭐 핵폭발이 일어나진 않지만 뭐 더럽겠죠? 그렇죠? 뽕뽕뽕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용융 원자로 얘기한 것처럼 뭐 그냥 말 그대로 그 공기에 노출되면 이제 바로 굳어가지고 후쿠시마처럼 그러진 않죠. 그래도 기분이 더럽겠죠. 그러니까 원래 용융 원자로의 전신 혹은 이제 그 핵심 기술들은 60년대에 플랜이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원자력 추진 비행기 혹은 전투 폭격기 이 플랜이 이제 캔슬됐죠. 왜냐? 더 좋은 ICBM이 있으니까. 실제로 한번 가동을 해봤던 이런 원자로들이 이 개념이 더욱더 발전돼서 용융용 원자로 발전원으로 그 기술이 좀 이제 더 발전했죠. 그런 내막이 있는 지금 낭만의 시절이었죠. 그렇군요. 이게 사실은 이제 밀리터리계에서 좀 유명한 떡밥이긴 하거든요. 플루토. 밀리터리 쪽에 밀떡들은 밀리터리 쪽에 좀 전문이긴 하지만 원자로기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원자로를 탑재하는 비행기가 떨어지면 그냥 급하게 핵폭탄 아니냐 막 이렇게 되게 어이없어 했는데 용융은 원자로 가지고 그 정도는 아니네요 사실. 얘는 또 다를 거예요. 자, 그럼 ICBM이 개발되면서 신무기는 약간 뒤로 넘어가게 되고 용융염 원자로라는 원자로 기술만 이제 현대까지 넘어오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뭔가 무기로 가는 게 여기서 끝이 아닐 것 같은데 또 있습니까?